안녕하세요. 맥시무스 잉글리시입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오늘은 기초 영문법 가주어 it 그리고 진주어 투부정사 구문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투부정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정리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투부정사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동사의 원형 앞에 to를 붙인 형태를 투부정사라고 불러요. 뭐 예를 들어서 read, 읽다, study, 공부하다, sing, 노래 부르다. 뭐 이러한 동사의 애초에 원래 형태 앞에 to를 붙이면 그게 이제 투부정사인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투부정사는 해석 방법이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하려고, 뭐뭐뭐 하기에, 뭐뭐 하다니, 뭐뭐 할. 뭐 이렇게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주어 it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투부정사, 즉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뭐뭐 하는 것이란 뜻으로 쓰일 때를 일단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투부정사, 투플러스 동사원형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될 때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투부정사가 뭐뭐 하는 것 또는 이제 보통 뭐뭐 하기라는 해석도 가능해요. 뭐뭐 하는 건 뭐뭐 하기.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돼서 이제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어. 동사 행동을 하는 이제 주체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주어 역할을 할 때 보통 이제 그 투부정사 자리에 이제 가주어 it을 대명사 it을 쓰고 그리고 이제 투부정사를 이제 뒤로 이제 빼버리는 뒤로 보내버리는 이제 이러한 형태를 이제 우리가 가주어 it 그리고 이제 진주어 투부정사 구문이라고 하거든요. 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상 여러분 make many friends란 표현이 보이시죠? 그렇죠? make many friends. make가 동사 원형이에요. 만들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뒤에 목적으로 many friends가 붙어서 많은 친구들을 만든다라는 동사 표현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렇죠? make many friends. 많은 친구들을 만든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사 앞에 to를 붙이면 그게 이제 투부정사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만들어보는 거죠. To make many friends. To make many friends. 그럼 이제 make의 뜻이 만들다는 뜻이 아니라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뭐뭐하는 것, 뭐뭐하기란 뜻이 만들어져서 To make many friends, 즉 많은 친구들을 만드는 것이란 우리말 뜻을 만들어주는 거죠. 많은 친구들을 만드는 것.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여서 뭐뭐하는 것 또는 뭐뭐하기로 해석이 바뀌면은 이걸 이제 우리가 문법에서는 명사적 용법을 한다. 명사적 용법이라 한다. 이걸 좀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투부정사를 만들어 봤어요. make many friends처럼 이제 어떠한 동사 표현을 갖다가 to 앞에 붙여서 이제 to make many friends, 많은 친구들을 만드는 것, 뭐뭐하는 것, 뭐뭐하기 이란 이제 우리말 해석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만든 덩어리들은 우리가 이런 식의 우리말을 영어로 할 수가 있는 거죠. 많은 친구들을 만드는 건 중요해.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친구들을 만드는 건 중요해. 그렇죠? 새 학기를 앞두고 이제 학교에 가게 되는 이제 뭐 조카라든지 뭐 아들 또는 딸에게 많은 친구들을 만드는 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영어로 어떻게 하느냐? To make many friends란 이 덩어리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to make many friends를 주어에 써주면 많은 친구들을 만드는 것은 주어는 이제 은느니가 붙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뒤에다가 동사 표현인 중요하다라 해서 is important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To make many friends, 많은 친구들을 만드는 것은 is important, 중요하다. 이게 바로 주어 그리고 동사를 이루어주는 문장 구조가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투부정사를 갖고 이제 우리가 뭐뭐하는 것이란 뜻을 이제 사용해서 이제 문장의 주어 자리에 써본 거예요. To make many friends is important. 아, 여기 여러분이 참고로 좀 기억하실 게 To make many friends처럼 투부정사가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게 되면은 이걸 우리가 이제 단수 취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어를 쓰고 이제 문장에서 동사 쓸 때 동사가 비동사라면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뭐 is를 쓸 수도 있고 단수일 때는 복수일 땐 are를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is를 썼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수일치 원칙에 따라서 투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있을 때는 항상 우리가 이걸 단수 취급한다는 거 문법적 상식으로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to make many friends. friends가 있어서 뒤에 아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to make 이게 주어고 만드는 것 이 투부정사가 주어일 땐 단수 취급해서 동사를 단수 취급하는 동사가 온다. 단수 동사가 온다. 이거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자, 뭐 어쨌든 우리가 이제 to make many friends is important 이렇게 문장 만들어 봤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우는 건 가주어 it 그리고 진주어 투부정사 구문이죠. 자,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렇죠. 투부정사가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할 때 가주어 it을 이 자리에 써주고 대신 투부정사 뒤로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it을 갖다 먼저 써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에 해당하는 동사 표현인 is important, it is important 쓰는 거예요. 이때 it은 가짜 주어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라고 해석하지 않아요. 해석을 안 하는 거예요. 가주어이기 때문에 해석이 없어요. 그래서 it is important, 그냥 중요하다. 동사 해석해 주시고 왜 우리 진짜 주어 뒤로 뺐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to make many friends 그러면은 우리말 해석 순서는 그냥
중요하다, 많은 친구들을 만드는 것은. 다시 한번 더요. 중요하다, 많은 친구들을 만드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문장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렇죠. To make many friends is important랑 동일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다. 이제 우리가 it is important to make many friends 이렇게 형태 바꿔준 게 바로 가주어의 그리고 진주어 to 부정사 구문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볍게 가주어의 그리고 진주어 to 부정사 구문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봤어요.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단계만 더 나아가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해봐요. to 부정사가 그렇죠. 뭐뭐하는 것, 뭐뭐하기라는 명사적 용법으로 쓰일 때 문장의 주어 역할이 가능하고 이때 이제 우리는 보통 그 자리에 가주어 it 가짜 주어 it을 넣고 진짜 주어였던 to 부정사 뒤로 뺀다. 이게 일단 기본 개념이었어요. 자, 그래서 배웠던 문장이 이제 It is important to make many friends. 많은 친구를 만드는 건 중요해. 이런 문장이었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친구를 만드는 건 중요해. 이렇게 이제 좀 제너럴하게 일반적인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 to make, 만드는 행위를 누가 할지에 대해서 즉 이 만드는, to 부정사가 의미하는 이 만든다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누가 해야 되는가를 좀 더 이제 우리가 언급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박스에 보시는 것처럼 네가 친구를 만드는 건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또는 뭐 걔네들이 그들이 친구를 만드는 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누군가를 콕 집어서 탐이 친구를 만드는 건 중요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예문을 한번 보시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돼요. 첫 번째, 네가 친구를 만드는 건 중요해. It is important for you to make many friends. 두 번째, 그들이 친구를 만드는 건 중요해. It is important for them to make many friends. 세 번째, 탐이 친구를 만드는 건 중요하다. It is important for Tom to make many friends. 자,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to 부정사 앞에다가 전치사 for를 사용해서 구체적으로 이 to 부정사의 행동을 누가 해야 하는지를 언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공식화시키면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to 부정사의 구체적 행동을 누가 해야 되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 그래요.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자, 지금 여러분이 for you, for them, for Tom 이라고 이제 문장을 읽었던 것처럼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기본적으로 to 부정사 앞에 전치사 for를 사용해서 그 뒤에다가 대명사의 목적격, 전치사들이 항상 대명사가 목적격으로 쓰여요. you, them, 뭐는 us, him, her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이제 또는 명사일 때 그냥 명사를 갖다 바로 붙이면 되죠. 그래서 for plus 대명사의 목적격 또는 명사가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쓰일 수 있다 라는 걸 여러분이 꼭 좀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기억해 주세요. 자, 근데 여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이런 문장 볼게요. It is kind to say so. It is kind to say so 라는 문장이 있어요. It is kind 역시 가주어의 진짜 주어 to 부정사 구문이에요. 그래서 it is kind. kind가 친절한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 친절하다. 자, 뭐 하는 게 친절하죠? to say so. 그렇게 말하는 것이 친절하다라는 문장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건 친절하다. 그렇게 말하는 건 친절하다. 이해가시겠죠? 이게 가주어의 to 부정사 구문인데 자, 마찬가지예요. 이 to 부정사 그렇게 말하는 것 말한다는 행위 도대체 이 말한다는 행위를 누가 하냐 누가 하냐 이걸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요.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건 친절해 라고 제너럴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건 참 친절해 아니면 뭐 걔네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 참 친절해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어떤 대상을 언급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이제 to 부정사의 행동을 누가 하는가를 언급해주는 의미상의 주어라는 거죠. 자, 그럼 이때 우리 자 for you 또는 for them 이렇게 쓸까요? 아니에요. 형태가 바뀌어요. 한번 보시죠. 예문입니다. It is kind of you to say so. for가 of로 바뀌었네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It is kind of them to say so. It is kind of them to say so. 자, 어때요? 아까랑은 다르게 to 부정사 앞에 전치사 for 대신에 of가 왔어요. 그렇죠.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for가 아니라 of가 쓰였다는 거죠. 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바로 핵심은 kind란 형용사입니다. 지금 to 부정사 앞에 여러분들 kind란 형용사가 있어요. 이 kind란 형용사가 우리가 위에서 봤던 예문에 그렇죠? for 앞에 to 부정사 앞에 important가 있었죠. 그렇죠? 이 important랑은 좀 다른 거예요. important은 우리가 이제 사람의 성격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형용사죠. 그렇죠? 그냥 중요한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반면에 kind는 아, you're so kind. 야, 너 참 친절해. 라고 사람의 성격을 나타낼 수 있는 형용사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바로 to 부정사 앞에 그냥 단순 형용사면 상관이 없는데 to 부정사 앞에 이런 식으로 kind처럼 성격 형용사가 위치할 때는 to 부정사 앞에 이제 중간에 들어가야 될 의미상의 주어를 for를 쓰지 마시고 of를 써주세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네, 전치사 for를 쓰지 마시고 의미상의 주어 자리에 of를 써주셔야 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of를 써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it is kind of you to say so
또 it is kind of them to say so라는 문장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to 부정사 임의상의 주어 두 가지 형태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뭐 말을 할 때도 그렇고 보통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뭐 시험 포인트에서도 그렇고 뭐 문법 시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서 많이 등장하는 to 부정사 앞에 위치한 성격 형용사, to 부정사 앞에 성격 형용사를 위치한 많은 형용사들이 어떤 것들이 긍정적인 형용사로 뭐 kind 친절한, 뭐 nice도 착한 친절한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considerate 사려 깊은, generous 인자한, thoughtful 마찬가지예요. 사려 깊은 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약간 부정적인 성격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들로 뭐 stupid 멍청한, cruel 잔인한, 또는 뭐 careless 부주의한 이러한 형용사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to 부정사 앞에 위치한 걸 보시게 되면은 그 to 부정사 앞에 이제 우리가 껴들어가야 되는 의미상의 주어는 for가 아니라 of를 사용해서 나타내야 한다. 뭐 예를 들어서 it is kind to say so, 그렇죠? 또는 뭐 it is considerate of you to say so. It is kind of you to say so. It is thoughtful of you to say so. 이런 식으로 우리가 for 대신에 of를 써서 의미상의 주어를 나타낸다라고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오늘 가볍게 가주어의 그리고 to 부정사 구분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봤어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프로세스를 좀 잘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to 부정사가 명사적 용법 뭐뭐하는 것 뭐뭐하기라는 뜻으로 쓰일 때 이제 우리가 문장의 주어 자리에 쓴다 그랬고요. 보통 이 경우에 그 자리에 가짜 주어 is를 넣고 진짜 주어 to 부정사 뒤로 뺀다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그 to 부정사 행동을 구체적으로 누가 하냐에 대한 언급을 의미상의 주어로 언급하고 싶을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for 전체사 for를 사용하죠. 근데 만약에 to 부정사 앞에 형용사가 뭐 kind라든지 뭐 stupid라든지 뭐 cruel, careless처럼 뭔가 성격의 긍정, 부정적인 성격과 관련된 형용사가 위치하게 되면은 전체사 for 대신에 of를 의미상의 주어로 사용해야 한다. 이게 전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잘 좀 정리해 주시고요. 꼭 암기해 주시고요. 저는 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새로운 문법 강의 갖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I hope you guys have a great day. Bye.